메로 오호 오 1층에 서 있는 환자들이 누구 환자인가 했더니 내 환자였구나. 입원 입원하려고 기다리는 내 환자였구나. 어떻게 알았어요? 이미 세 분이 신안이 딱 등록돼 있네. 오늘은 당직 날인데 어제 피자랑 스파게티 먹고 잤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. 거의 앉아만 있기만 해도 토할 것 같고 그러네요. 제가 최근에 좀 깔끔하게 간단히 병원밥만 먹고 야식 안 먹고 그랬는데 주말에 이제 좀 폭식했더니 아 많이 좀 많이 힘드네요. 근데 이제 오늘 당직이라 내일 퇴근인데 일정한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. 그래도 뭐 일은 해야죠. 너무 많아. 어디가? 어디가? 소금빵 사줘. 돈 보낼게요. 한쪽이 한 절반 찼거든? 근데 그러니까 옆 사람이 떠들고 있고 전혀 숨찬 기색이 안 보인다?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무슨 생각을 자네. 이상한 짓 할 리가 없죠. 이상한 짓 할 것도 없죠. 그걸. 아, 당직 전에 좀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. 아 우울하다. 우울해. 커피가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. 환자 보면 좋겠죠. 제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. 뭔가 되게 굉장히 더러운 거의 뭐 편의점. 얼마나 왔지? 14시간 남았네. 14시간. 오늘 버드 당직 누구예요? 왜요? 잘됐다. 오호 오. 선생님 쌤 저게 슈퍼 샤이한 사람인데. 슈퍼 샤이 슈퍼 샤이. 어? 이 노래도 알아? 아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은근 샤워하면서 듣는 건데. 은근 트렌드에. 아 내가 선생님 샤워하면서 노래 알고 있어. 아 춤은 추지 마. 바빠서 아니야. 에이 설마. 제가 의사들만 하는 끝말잇기 같은 거 있잖아요. 뭐뭐 뭐뭐 이런 거 있잖아. 앞말잇기. 아 오케이 오케이. 한번 또 해볼게요. 또. 한번 해볼게요. 메로 페넨. 메로 구이지. 아. 메로 구이란 말이 있었군요. 자 오늘 여기까지. 퇴근하지 마. 나랑 놀아. 어디 가? 가지 마.
내가요. 동기들이 다 가버린 6시 50분입니다. 이제 한 열 몇 시간 남았지? 5시간? 13시간 남았네. 13시간 퇴근까지 13시간. 꿀 개꿀 개꿀. 1년차 선생님 주셨습니다. 같이 당직하는 선생님 주셨는데 공짜로 받기 좀 미안해가지고 코드블루가 뜨면 리드할 기회를 드렸거든요. 만약에 이제 코드블루가 뜨면 선생님이 한번 리드해봐라, 제가 백업 봐주겠다 했더니 거절을 하셨습니다. 코드블루 리드하는 게 좀 부담이거든요. 한 번도 안 해보면. 제일 좋은 거 뭐예요? 제일 좋은 건 안 뜨는 거죠. 아무도 심정지가 일어나지 않고 스무스한 밤 되는 게 최고죠. 그게 제가 제일 바라고 있는 오늘의 당직입니다. 지금은 9시 반입니다. 9시 반. 참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시간입니다. 참옷은 뭐다? 수술복이다. 수술복. 당직실 참옷 특 수술복입니다. 아니 개꿀이에요 진짜. 이렇게 편한 잠옷이 없어요. 제가 실제로 동기들 MT 때 수술복 가져가자는 의견을 살짝 내봤는데 단체로 이거 입고 가서 자는 거 어떠냐, 선생님들이 그건 좀 이러셔가지고 이렇게 해보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. 어지러워. 12시고 12시고요. 샤워하고 빨리 자야죠. 지금은 오전 9시고 운동을 좀 가볼까 합니다. 오늘은 잠을 좀 많이 자서 24시간 끝나고 헬스를 좀 하고 쉴까 합니다. 고생했다. 수고했어 나 자신. 응. 아 수고했다 앙금. 앙금이요 앙금. 30분 컷. 어우. 못 만드는 거는 포기했고 심폐의 지구력 위해서 유산소 무조건 하고 근육 깔짝 중 대충 4, 50분 운동하거든요. 그러고 그냥 집에 갑니다. 당직 끝나고 헬스 갔다가 밥 먹고 좀 쉬다가 좀 자다가 지금 오늘 8월 15일 지금 15시 27분이거든요 청라를 갈 생각입니다. 인천 청라. 왜 거기에 가냐? 부모님이 거기 계세요. 밥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오펜하이머 보여드리러 갑니다. 제가 오펜하이머를 표를 사서 부모님한테 보자고 했어요. 지금도 보신다네요. 영화가 아 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안 볼 줄 알았거든요. 난 분명히 경고했어요. 한 3시간 할 거라고. 가끔 이제 유튜브 댓글 보면 그런 댓글이 달려요. 금닥터 엄마, 금닥터 아빠는 뭐 좋겠어요. 이렇게 뭐 잘생기고 멋진 아들 둬서 좋겠어요. 혹은 속 안 썩어 좋겠어요. 혹은 뭐 인생은 원래 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게 저도 좀 말 안 듣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말 안 듣고 줏대가 좀 강해요. 제가 뭐 고집 뭐 세봤자 뭐 의사 어째 뭐 의사 선에서 뭐 고집 세고 어째 이러는데 아 고집이 좀 많이 셉니다. 많이 트러블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.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할 말은 좀 했어요. 제가 광주 동성중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반장이었어. 반장. 다른 반 사람이 우리 반에 들어오면 이름을 적었어야 됐어. 도난이랑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2학년 선배가 들어왔길래 적었죠. 적지 말라 하시더라고요.
나가시라 하셨죠. 야구부 했어요, 야구부. 아, 못 나가겠대. 적을 수밖에 없다. 적었죠. 야구부가 다 와서 때리더라고요. 굴하지 않았다. 뭐 그런 일례, 일례죠, 일례.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시에 이제 은사님, 선생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. 너무 꼿꼿한 나무는 어떻겠어? 바람이 오면, 태풍이 오면 너무 어? 서 있는 나무 어떻겠어?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아, 중학생한테 할 말 아닌 것 같습니다. 미친놈이었죠. 정신 나간 놈이었습니다. 그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던 게 그 말을 제가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. 그래, 내가 다 부끄러워지네. 이런 말씀 또 하시더라고.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그랬냐. 아, 그래서 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장이 세지더라고. 왜냐면 의사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환자,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. 내 이름으로 나가잖아, 처방이. 결국 오더 내리는 사람 저고, 그 상황에서 책임도 제가 지는 거거든요. 아무도 안 도와줘요. 원래 이렇게 하시던데, 원래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 것도, 내가 결국에는 그런 말을 무시하면서 제가 강행하는 게 좀 있어요. 여러 일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샌가, 물론 제가 뭐 유도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. 제가 유도리가 없는 게 아닌데, 공부로 따지면 효자죠. 잘했지. 이제 공부 효자랑 좀 달라요. 좀 결이 좀 다른 느낌이. 마냥 효자는 아니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를 보러 갑니다. 오펜하이머 얼마나 좋았을까? 인천 아시아드 왔습니다. 아우, 옛날에 이제 여기서 마취과 형이랑 홍 선생이랑 맨날 같이 산책하고 그랬거든요. 시험 보는 날 이제 둘이 나와서 산책 한 바퀴 하고 국밥 먹고 들어가면 동기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오더라고요. 안 먹었는데. 물? 어? 아빠 아예 안 먹. 아니 아빠 먹을 수가 없어. 우리 다 따로따로 앉잖아. 하나 줘야지, 사줘야지. 아예 안 드신대 아예. 사지 말아야 돼. 전화를 왜 해?